나는 흘미도 안 좋아했고 이바보도 안 좋아했어. 나 그거 쓰고 울었어. 그다 그다. 아니야. 놀다 갈까? 놀다 갈까? 안녕하세요. 저는 선미입니다. 와. 짝짝짝짝짝. 안녕하세요. 저는 대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입 짧은 절미입니다. 입 되게 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. 입 짧아졌어요. 오늘은 고리곰탕의 대가이신 선미님을 모셔서 고리곰탕을 먹어보도록 하겠는데요. 고리 한 소절만 부를게요, 저희. 우리 미친듯 신사능하고 미친듯 입을 맞추고 미친듯 고리를 들어 흔들어 흔들어. 근데 고리곰탕 하면 또 우리 땡깡씨가 우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제 곰탕으로 열을 올렸는데 매운 김치를 한 번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유명한 실비김치. 진짜 매운 김치예요. 대전에서 제일 유명해요. 아 근데 머리 색깔이랑 비슷하다. 매운 거 잘 드세요. 맵찔이에요. 맵찔이에요. 무서워. 얼마나 매울지. 김치 먹어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게임을 할 건데 안 매운 척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되는데 누가 제일 안 매워 보였는지 스태프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. 발발 열이 올라요. 에휴. 대전에서 실비김치. 어? 엄마, 거짓말. 동각이 밥이 된 것 같아. 그럼 이제 열이 좀 올랐으니까 반말 모드. 아까 일루 그 화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6월 호에 남매 특집을 장식을 했었잖아. 난 너무 영광이었고. 진짜 영광이야. 그리고 나다나, 리샤야. 아, 친구야? 나다니. 나다니. 전 나다니랑 친구예요. 근데 여기는 확실히 자매 같고 거기는 진짜 남매 같아. 누나는 동생들한테 많이 참아 아니면은 좀 버럭할 때도 있어. 나는 사실 애들한테 화날 일이 없어. 왜냐면 애들이 맨날 뭐 문자로 누나 밥 먹어, 누나 사랑해 뭐 이러니까. 잠깐만, 몇 살 차이지? 이제 내가 92, 이제 96, 94. 네 살 차이. 내 동생이 이제 포토그래퍼니까 항상 일할 때 만나면 나는 통화하고 내가 이렇게 안겨.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그걸 아니까 뭐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해. 러블리. 너희 둘도 진짜 약간 친 남매잖아. 맞아. 그러면 너희들도 막 티격태격해? 내가 좀 답답한 구석이 진짜 많거든. 그래서 얘가 약간 아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. 그리고 성향이 다른 게 완전 집돌이. 약간 남매끼리 같이 맞으면 자주 돌아다닐 텐데 너무 집에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다 해야 되나? 나
밖에 안 나가. 어, 나 진짜 안 나가. 왜냐면 우리 인프피에게는 사람을 만나러 나간다는 자체가 정말 큰 결심이야. 그것도 일이죠. 맞아. 그래서 인프피가 약속 잡고 취소되면 좀 신나하잖아. 너무, 너무 좋아하잖아. 진짜. 근데 나 궁금한 게 절미는 이렇게, 이렇게 활달한데 얘는 어쩌다 이걸 하게 됐지? 나는 진짜 부끄러움도 많고 긴장도 진짜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. 노래만 들으면 노래에 녹아드는 것 같아. 근데 그건 언니도 그렇잖아. 그렇기는 해. 평소에 내가 이러고 다니지 않으니까. 그치. 그래서 나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랑 공통점이 있다는 게, 그게 있다는 게 좀 행복해. 무서워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와 진짜 맛있네. 맛있다. 이건 좋고. 이건 레드벨벳이고. 이거는 브라운인. 궁금한 게 일단 머리 색깔 염색을 누나가 하고 싶다고 한 거지. 이게 신곡 제목이 열이 올라요다 보니까 햇살 같은 그런 느낌을 뭔가 주고 싶었어. 특히 열이 올라요가 이 나른한 게 너무 잘 맞고. 진짜? 언니 노래는 일단... 그냥 다 자기 거야. 누나도 이제 데뷔가 16년 차거든. 와우.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느낌이나 이런 게 뭔지 너무 잘 아니까 그걸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선미 같다 저것도 선미 같다 이러시는 것 같아. 우리가 진짜 추억이 있고 말하고 싶은 게 있었고 뭐? 말하...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 딱 텔미랑 이바보. 우리는 방송 댄스에서 이거 배웠었고 했어? 가족들 앞에서도 추고 봐봐. 올 때마다 궁금해 궁금해. 우와 너무 애기들이잖아. 아 어떡해. 아! 아! 저거 봐 못됐어 얼굴이. 못됐어. 내가 센터 차지하고 싶어 가지고 나를 자꾸 민다? 너무 예쁜데 근데? 진짜 그대로 커. 아이고! 야! 나야 나. 아 어떡해. 어릴 때도 이랬구나. 땡깡이 너 어릴 때도 춘선이 너무 이뻤다. 너무 이쁘다 근데 니네 오빠. 이쁘다. 고마워 이쁘게 봐줘서. 아, 여기까지 나는... 보고 이바보도 보자. 한번 튀어나올 거야. 저 때부터 싹이 있었네. 어, 공연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어. 진짜 우리는 이 노래를 들으면 그 뭉클함이 맞아. 진짜 그... 누난 어때 그 노래? 난 별로 안 좋아했어. 그다 그다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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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나 근데 왜 이거 보는데 막 눈물 날 것 같냐. 아니, 니네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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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서. 아 진짜? 뭐 아무튼 누나 노래로 이렇게 아, 놀았고 바깥에 나가서 선미 여기 있다고 소리 지르고 싶어. 아, 왜 이렇게 감동이지? 이바보 별로 안 좋아한다. 나는 이바보 안 좋아해. 나는 선미도 안 좋아했고 이바보도 안 좋아했어. 왜 이유가? 일단은 이바보는 왜 싫어했냐면 내가 선캡을 썼거든. 어 봤어. 이렇게 하고 머리 묶고. 완전 잘 어울렸는데? 나 그거 쓰고 울었어. 진짜로. 어.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구나. 16살이었는데 나도 이쁜 거 막 하고 싶은데 피팅을 해야 한대. 그래서 갔어. 내 머리에 대뜸 니트로 된 선캡을 씌워주시는 거야. 근데 심지어 머리는 막 다이렉트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머리로?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찰떡이고 그분들밖에 입을 수 없는 거니까 맞아. 붐이 되고 따라하고 싶었거든.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2005년, 2007년 이때가 우리나라 패션 암흑기였다고 생각해. 나는 다시는 돌아와서는 안 될 그 유행이야. 점점 오고 있어. 패션은 돌고 돌고 돌청바지도 곧 유행하게 될 거야. 그래서 이제 누나가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아쉽지만 아무튼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놀다 갈까? 우리 예쁜 남매랑 같이 촬영했는데 막 나도 되게 순수해지고 내가 니네들 친구가 된 것 같았어. 너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? 좋았어. 나는 오히려 베이비 에너지를 받았어. 나도 그걸 하려고 했어. 내가 아기 같은 기분? 언니 때문에. 그렇게 나도 순수하게 조금 더 표현을 해도 되는구나. 너 누나처럼 이렇게 너 누나처럼 이렇게. 아 그럼 저 꼴뵈기 싫으려나? 어 꼴뵈기 아, 오빠는 하지 마. 안 꼴뵈기 싫어. 아니. 디엔 놀다 갈까? 매운 김치 먹고 놀았습니다.